어떠세요? 몇 번? 32번 문제 가지고 그러세요? 32번 문제 아까 한번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수요 및 공급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QD1이 900-EP고 900-P예요. QS는 EP. 지금 요 상태죠. 요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QD2로 바뀌었어요. 1200-P. QS는요? 바뀐 게 없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바뀐 게 없으면 같이 쓰면 되죠. 요렇게 적죠. 아니, 바뀐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QS는 그대로 있고 EP로 그대로 있고 QD1이 900-P에서 1200-P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QD1에서 QD2로 바뀌는 거예요. 가격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아까는 QS는 숫자만 나와 있었잖아요. 숫자만 나와 있을 때는 이게 수직이지만 QS가 EPP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지금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에서 얘가 이렇게 바뀌면 여기 가격도 바뀌면서 거래량도 바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을 여기서 이거 찾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QS가 EP로 돼 있다고요. EP 숫자만 돼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는 QS는 300 했을 때는 이때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뀌든 이렇게 바뀌든 수량 변화가 없어서 300이잖아요. 그때는 수직일 때는. 근데 수직이 아니라고요.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게 거래량도 바뀌고 가격도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먼저 하고 네. 이걸 나중에 하고. 그래서 먼저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균형 상태에서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00-P가 EP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P가 넘어간 3P가 그렇죠. P는 300이죠. 그러면 Q는 어떻게 돼요? P300을 집어넣으면은 600이 되잖아요. P는 300이었고 Q는 600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1200-P하고 이게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1200은 3P니까 P는 400이 되고 Q는 800이 되나요? 여기가 400으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800 이렇게. 이 같은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라고 할 때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은 거죠. 어떤 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할 때는. 됐나요? 이러면서 이제 실력이 쌓여지는 거죠. 됐습니까? 예. 나중에 더 또 계산 문제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7, 8월 달 연습 객관식 문제풀이 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계산 문제만 또 다루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시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까지 이 계산 문제 특강을 해도 이렇게 사실 긴가민가 하는 그런 눈빛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오늘은 특별히 더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부동산 정책론을 보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는 이거는 중요도가 낮은 거예요. 이게 토지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뭐 집가 상승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뭐 이게 예외적으로 나온 거고요. 이제 본론은 2번부터거든요.
자, 이번부터 또 이제 아까처럼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란 말이 나오죠. 다음에 3번에도 공적 개입과 관련된 나오죠. 다음에 또 두 장을 넘기시면, 아, 이번에도 석장인가 보네요. 석장. 4번에도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또 5번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자, 5번, 6번은 이제 부동산 정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약간은 이제 질문은 다른데 내용이 똑같이 부동산 시장의 개입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7번부터는 시장 실패, 개입 중에서도 시장 실패,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7번 시장 실패죠. 8번 외부 효과, 9번 외부 효과죠. 예, 다시 두 장 넘어가시면은 외부 효과, 외부 효과 다 외부 효과죠. 예,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시면 12번 이것도 외부 효과죠.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4번까지 보시면은 이게 서론이거든요. 개입 근거에 대한 내용이요. 개입 이유.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 1번 빼고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데,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은 두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치적 기능과 하나는 경제적 기능으로 얘기하는데, 그 경제적 기능과 관련된 것만 따로 뽑은 게 7번부터예요. 8 문제죠. 13 문제 중에 8 문제고, 그러니까 1번 빼는 겁니다. 1번은 예외적이니까. 지금 14번까지 중에서 13 문제 중에서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관련되는 것이 8 문제고요. 그러면 그 시장 개입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모두를 다 얘기하는 게 다섯 문제예요. 모두를 다 얘기하는 게 다섯 문제고 경제적 기능만 얘기하는 게 여덟 문제란 말이에요. 그만큼 경제적 기능에 대한 내용이 많고 그중에서 외부 효과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이 이제 공공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 공공재에 대한 거는 13번과 14번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약의 비중을 파악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114쪽에. 114쪽에 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조금 전에 14번까지는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에 대한 문제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토지은행. 토지은행 직접 개입이잖아요. 넘어가면 118쪽까지. 7번까지는 어떻게 개입하느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7번은 조금은 종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종합적인 문제. 근데 결국 정답은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그거는 함정일 뿐이고 그것은 곁가지고 결국 정답이 되는 지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분류 기준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는 정부 개입 수단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9쪽에 가면 이제 토지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1번부터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정책, 뭐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게 나오죠. 4번까지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정책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4번 4번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데 이제 5번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오늘 5번을 좀 5번부터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돼요. 5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내용인데 5번, 6번,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 14번까지입니다. 14번까지가 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열 문제죠. 근데 열 문제인데 사실은 원래 열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작년에만 세 문제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10분의 7이었거든요. 10년에 7문제 나오는데 작년에만 3문제나 나왔어요.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문제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작년에 3문제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은 조금 예외적으로 너무 많이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3문제까지 나올 거면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 이제 중요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마지막
그 지지난주 마지막 그 4월 수업하면서 요거 다음 순환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듣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듣고 다음에 또 기본 시간에 또 듣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이 주택정책이에요. 136쪽에 가시면 자, 이 136쪽에 가시면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출제되는지. 주택정책의 1번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 나와 있죠. 2번 보면은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 분양가 상한제죠. 제가 수업할 때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나 성격이 같은 거라 그랬죠. 전부 다 최고 가격 규제하는 정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것이 것을 물으면서 1번에 장기 공공 임대주택도 나오고 2번에 임대료 규제, 3번에 규제 임대료, 5번에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2번, 3번, 5번이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이고 1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고 4번 지문은 임대료 보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번 문제는 여러 정책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죠. 근데 결국 정답은 임대료 규제에서 나오도록 정답을 만든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도 분양가 상한제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석장을 넘기시면 5번 문제 보세요.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정답이 1번 지문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이게 정답이 이 임대료 규제로 돼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임대료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도 결국 임대료 규제가 정답이 되고 있고요. 7번은 예외적이에요. 7번은 이제 중요도가 낮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8번은 아예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8번은 아예 삭제. 됐나요? 자, 그럼 넘어가 보세요. 또 두 장 넘기시면 9번, 10번 문제가 있죠. 계산 문제 있죠. 요것도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열 문제나 거의 대부분이 뭐에 대한 거예요? 지금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7쪽에 가시면은 이제 11번부터는 조세가 나오고 있죠. 11번, 12번, 13번, 14번까지가 조세입니다. 네 문제.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가시면 임대료 보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6번도 여러 정책이 결합되어 있지만 주로 보조에 대한 거예요. 16번은 5번 지문만 임대료 규제고요. 그것도 임대료 규제예요. 5번 지문도. 근데 1, 2, 3, 4번 지문이 모두 임대료 보조에 대한 거예요. 다음에 석장을 넘기시면 17번 나오죠. 17번은 이게 복합 문제인데 결국 이것도 임대료 규제가 정답이 되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복합 문제고요. 결국 정답은 임대료 규제고. 다음에 18번도 이게 또 임대료 규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이 복합 문제라 해도 임대료 규제가 정답이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음에 160쪽 가면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중요도가 낮습니다. 21번은 신경 별로 안 써도 되고요. 2번, 3번, 4번 지문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1번, 5번 지문만 신경 쓰면 돼요. 21번은. 다음에 22번과 23번 이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이런 이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면 이제 투자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어쩌다 출제되는 것들 있잖아요. 중요도가 낮은 게 한 몇 문제는 있습니다. 서너 문제 정도는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주로 어디서 출제되는지 알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이제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분양가상 임대료 규제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세 귀착 임대료 보조 이런 내용들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 또는 임대료 보조 조세 귀착 이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앞에 토지정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다 그랬죠. 대신 부동산 가격 공시제 해야 되죠. 그럼 됐고요. 아, 요거 중요하구나. 근데 그 앞에 어떻게 개입하느냐, 정부의 개입수단 7문제 나왔잖아요. 의외로 꽤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정부의 개입수단이. 그 다음에 그 앞에 뭐예요? 정부의 개입 필요성, 왜 개입하느냐, 수업시간에 늘 그렇게 썼잖아요. 그런 주제 외에는 다른 것들은 격가지입니다. 정말 기본수업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출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백족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도 관계가 없고요. 다만 3번 지문에 그 외연적 확산이란 단어가 있어요. 외연적 확산 3번에 찾으셨어요? 1번에 3번 지문에요. 1번에 3번 지문에 외연적 확산, 이건 바깥으로 확장된다, 이건 그런 얘기예요. 바깥으로 확장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번 지문에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장한다. 이게 질문이 이거잖아요. 도시 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급격히 상승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라 그랬잖아요. 땅값이 많이 올라가면은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나요? 집약적 이용이죠. 예, 됐습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도는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2번부터가 이제 본론이잖아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필요성이요. 정부의 개입 필요성. 그래서 사실은요, 이 문제집만으로도요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걸 벗어나는 경우라 해봤자 몇 문제 안 될 거 아니에요. 주로 출제됐던 것에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요 것만으로 설명을 보고서 이해를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의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저의 욕심이 한 것만으로, 책 한 것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자,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정리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론 정리까지. 이론 정리다. 이론 정리를 어느 정도 보고 스스로 캐치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하잖아요. 하나는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효율성 측면이냐 형평성 측면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거냐, 또는 이건 뭐예요? 사회적 목표라고 했죠. 추상적이라고 그랬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냐. 여기 대칭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쪽이냐 이쪽이냐. 근데 요 모두 관련되는 게 5번까지고요. 2, 3, 4, 5번까지인가요? 나머지가 전부 다 이제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 실패 외공불비가 있죠. 외공불비 중에서도 주로 어디에 대한 건? 외부 효과에 대한 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공공재고. 얘네들은 지문으로만 등장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들어가면은 1번,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요게 효율성이 무슨 효율성이에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죠. 요거는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맞죠? 다음에 2번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증진, 사회적, 여기 나오죠?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증진, 이런 거는 사회적 목표예요. 다음에 3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자, 이 외부 효과에는 다시 무슨 외부, 무슨 외부? 정의 외부와 부의 외부가 있죠. 요거는 외부 경제, 요거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예를 들면 된다 그랬어요. 시멘트 공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분진을 날리는데도 보상을 해주는 게 없어요. 이럴 때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죠? 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게 뭐예요? 과다 생산의 비효율이죠. 이거를 뭐를 통해서? 규제하거나 세금, 공예세 같은 게 있어요. 공예세 같은 이런 거를 부과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적정량으로 생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공공재 왜 공이죠, 공. 공공재의 경우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맞죠? 왜 공. 그다음에 중산층 이하 이상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 주거 기준. 이 말이 안 맞죠?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택법상 최저 주거 기준이 돼 있죠, 지금. 최소 어느 정도의 면적에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혹시 주택법에서 하나요, 그거? 예, 있죠, 그런 게.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주택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했어요. 그럴 때는
최저 주거 기준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한 지붕 세 가족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죠? 한 지붕 세 가족이 많은 상황에서는 충분한 공간에서 못 살잖아요. 예, 저도 어릴 때 우리 온 여섯 식구가 한 방에서 잤거든요. 기억이 나요, 다. 말씀드린지 않았나요? 한 방에서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느낌이 뭐 그 저기 뭐냐 1년에 최소한 몇 킬로그램 뭐 송이버섯도 먹고 막 이런 분들은 송이버섯은 자연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한 방에 다 잤어요. 한 방에. 예. 근데 특히 겨울 때 이제 춥잖아요. 이 문풍지 있죠. 문풍지. 옛날에는. 예, 문풍지 그 가을 되면은 새로 하잖아요. 그런 방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커튼도 치고 해도 막 그 바람이 많이 외풍이 심하잖아요. 제가 맨 끝에 잤어요. 제일 안쪽 우리 아버지. 그 옆에 이제 우리 어머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누나, 그 다음에 여동생, 그 다음에 남동생, 제가 여기 이렇게. 예? 아버지가 제일 대빵인데. 예, 아마 누나 아니면 여동생 이쪽이에요. 예, 제가 이 제일 바깥이고. 근데 겨울에는 제가 나가면은 이제 변소가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있으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볼일 보기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요강을 항상 머리맡에 두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리맡에 늘 요강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동생이 일어나더니 이걸 내리면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가면서 아버지 머리에다가 겨누는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자기가 잠을 깬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버지가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여기 겨누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적도 있어요. 예, 하여간 이런 경우에 최저 주거 기준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때는 최저 주거 기준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 되니까 이제 이 여기 이제 앞에 돼지 우리로 쓰던 거 이제 방 만들어 쓰고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최저 주거 기준 옛날엔 의미가 없어요. 예, 어느 정도 살게 되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지금 사실은 그 1번 지문은 2번의 1번 지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다음에 2번 지문은 곧 써놓으면 돼요. 2번의 4번 지문과 같은 거고요. 다음에 3번 지문은 요거는 개입 수단과 관련돼요. 개입 수단. 그 토지 이용 규제는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요거는 개입 수단에서 세 가지가 있죠. 개입 수단에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고 그다음에 요때 이제 토지 이용 규제가 있잖아요. 요 토지 이용 규제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거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는 직접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고요. 간접 개입은 각종 규제나 또는 보조 또는 지원 부담금 매기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간접 개입이고요. 다음에 4번은 정부 실패를 나타내는 겁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정부 실패고요. 다음에 5번은 외공 불비의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정 정보에 대한 거거든요.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정 정보.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안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시장 실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했는 내용들에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버려도 80점 이상 받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버리는데도 수업 시간 기본서 있는 거 그렇게 많이 버려도 80점 이상 받는 사람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나오니까.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4번 지문은
이거는 약간 이제 약간 좀 어려워요. 약간 좀 둘 중에 하나 찍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번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주거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형평성 측면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택시장에는 시장실패 이건 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개별주택에 불량하는 주변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게 뭘 뜻할까요? 개별주택에 불량하는 주변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거는 외공불비 중에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부의 외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는데 이제 그 지역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 보상금 받고 이사를 갖는 집도 있고 안 갖는 집도 있고 이래요. 그럼 이사를 갖는 집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그 집은 어떠할 가능성이 많아요? 동네 애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죠.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불량화가 개별주택에 불량하는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 요 내용을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난이도가 높거든요. 이거는 경제학 내용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게 다정동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그 다음에 정보의 완전, 완전 정보죠. 이게 달성하기가 가장 까다롭고요. 상품의 동질성, 그 다음에 진퇴자유죠. 진퇴자유, 진퇴가 자유롭다. 들락날락거리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 그렇게 들락날락거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축적이 돼서 재산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축적이 돼서 재산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거나 또는 공급자도 마찬가지. 이게 공급 물량을 바로바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퇴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진퇴가 현실의 시장은 어떻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입하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면은 개입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5번은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이유를 물었는데 지금 5번은 개발 부담금 부과는 수단이에요. 수단. 근거가 아니고 방법이에요. 방법. 이유를 물었는데 수단을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있잖아요. 요 간접 개입의 각종 지원이나 보조나 이거는 부담금 부과는 이 간접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부담금 부과하는 거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시멘트 공장한테 어떤 부담금을 지우는 거죠. 너 이게 주변에 오염시키니까 주변을 정화시키는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이건 다 뭐예요? 세금 매기고 세금도 마찬가지죠. 세금, 지원, 보조, 부담금 이런 건 전부 다 간접이 전부 다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자 6번은 자 6번도 지금 이게 1번 지문에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말 나오죠. 그거는 비효율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비효율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를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 그래요. 그럼 비효율성 떨어뜨린 거를 완화시킨다 이게 뭔 소리겠어요? 그럼 효율성을 개선시킨다 이런 소리겠죠. 비효율성을 완화시킨다는 게 효율성을 더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뭐예요? 정예외부, 부예외부 중에 뭐 어떤 거? 부예외부죠. 부예외부. 용도지역지구제는 부예외부를 제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를 표현을 좀 어렵게 한 것뿐이에요. 1번은. 근데 그게 어디 또 나오는가 하면은 8번에 4번 지문 보세요. 8번에 4번 지문 보면은 용도 지역 지구제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는 뭐의 외부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또 119쪽에 1번 가 보세요. 119쪽에 1번 가 보시면은 1번에 1번 지문 보세요. 거기도 뭐라고 돼요? 부의 외부 효과를 그런 말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지역 지구제와 관련해서는 부의 외부가 단골 손님이에요. 다음에 122쪽에 4번에 3번 지문 가보세요. 용도 지역 지구는 토지 용의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역할을 제거하거나 완화. 그죠? 예, 이게 이제 단골 손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마다 지역 지구제의 목적, 효과, 문제점, 대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목적이 부의 외부 효과 제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6번 문제에 그 1번이 그런 표현이고요. 다음에 2번은 주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 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가능할 수 있죠. 다음에 3번에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은 토지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거 공법에서 배우죠. 예, 이게 이제 공법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간혹 등장하기도 해요. 자, 근데 이거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나요? 이거 용어 허가구역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투기 지역은 배우시나요? 투기 지역도 배워요? 투기 과열 지구 배우나요? 예? 투기 지역을 공법에서 공부하냐고요? 아, 투기 과열 지구도 배우고요? 주택법에서? 투기 지역 배워요, 정말? 아, 투기 지역은? 아, 투기 지역이? 투기 지역은 뭐예요, 그럼? 예, 예, 예. 근데 그 몇 프로인지 몰라도 되고, 그냥, 그 기준을 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걸 잘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때는 좀 비슷비슷하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라고요. 한 가지를. 지금 이 허가구역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라고. 이거는 예, 국토계획법에서도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자, 투기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투기 지역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투기 과열 지구로 하면 안 돼요. 투기적인 거래입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급격히라고 돼 있지 구체적으로는 여기 없잖아요.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하나 더 있어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뭐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이에요.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 면에서 나오잖아요. 허가구역은 공법에서도 나오지만 민법에서도 유동적 무효에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유동적 무효에. 예. 자, 어쨌든 그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맞죠? 의도는 그렇죠. 의도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5번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과 효율성이 달성된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주택 보급률 100%와 관계없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은 달성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상적인 사회죠. 달성된다는 것은.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다음에 7번은 이거는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죠. 다음에 8번 이제 외부 효과예요. 8번부터. 자, 외부 효과에서 1번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뭐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죠. 보상 없이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잖아요. 일방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부의 외부 맞고요.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 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의 외부 맞고요. 4번 아까 했고요. 아까 4번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지구전 부의외부 제거. 5번은 정의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자원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이 아니고
더 적게 생산이죠. 정의 외부는 과소생산, 부의 외부는 과다생산 이렇게. 다음에 9번의 경우는 지금 1번은 됐고요. 외부경제, 외부경제 됐고 2번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비재로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과정에서 부의 외부 발생시키죠. 그렇잖아요. 쓰레기 버리고 하는 거, 예, 이거 부의 외부입니다.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정의 외부 과정에서 아까 시멘트 공장 이런 거 정의 외부에서 생산 과정에서 부의 외부 발생시키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뭘 생각하면 돼요? 시멘트 공장 생각하면 되죠. 그를 시장에 맡기면은 그 재화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죠. 다음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의도적인 결과는 아니죠.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통하여가 아니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가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이게 또 지역 지구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그 10번도 11번도 다 이제 그 외부 효과 관련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번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쓰레기 투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폐화되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 이거 가능하죠. 이게 이제 그 정부가 개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주거지역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해당 시설의 용도를 바꿨다. 가능하죠. 예전에 고양시에서 그랬어요. 고양시. 고양시에서 허가를 잘못해줘가지고 주택가에 러브 모텔 이런 거를 막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굉장히 거기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 아침이 되면은 길거리에 명함이 막 돌아다니죠. 벌거벗은 명함들이.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마다 다 보죠 그거를. 예, 그러니까 막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예, 저런 거 허가해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고양시에서 예, 다 매입을 한 거죠. 매입을 해서 이제 다른 걸로 용도를 바꾼 거죠. 예,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공해 방지 시설의 설치를 명령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했다. 뭐 가능하죠. 부담금이나 과징금 이런 거죠. 그다음에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건축 회사 대표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 이것도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정부 개입이 아니죠. 1번, 4번은 정부 개입이 안 해요.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게 꼭 정부의 개입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 금리를 인상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켰다. 지금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시장 내부 현상이에요. 내부. 시장 외부 현상은 수요 공급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5번은 외부 효과의 사례와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됐죠? 자,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코어 정리, 코어 정리.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어 정리는 이제 부의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부의 외부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인데 코어 정리가 이거는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공장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뭐를 준다 그랬어요? 오염물질 배출권을 준다 그랬죠. 오염물질 배출권을 줘요. 이 오염물질 배출권을 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만큼을 다 쓰면은 더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시킬 수 없어요.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려면 인근 주민들한테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공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인근 주민들은 오염물질 배출권을 팔게 되면은 자신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충분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은 팔지 않겠죠.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시장에서 거래돼요. 이게 오염물질 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시장에서 거래.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재산권 부여도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죠. 유럽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권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쌀 때 사두면 괜찮아요. 몇년 장기 투자를 본다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장에서 가동을 별로 안 하잖아요. 가동을 별로 안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동을 많이 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없으면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은 내려가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다운돼 있는 거고. 그죠?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진다면은 더 떨어지겠죠. 근데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자,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에 11번은 요거는 정답이 3번이잖아요. 계속 나왔잖아요. 지역 지구제나 토지형 계획은 외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잖아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그죠? 자, 근데 1번 지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 생각하면 되잖아요. 시멘트 공장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예, 이게 1번 옳은 표현이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생각하세요, 항상.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거 양봉업자 생각하는 거죠. 양봉업자, 가수원업자. 다음에 3번 틀렸고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 또는 인접성은 외부 효과와 관련이 있다. 예, 이 외부 효과 얘기할 때마다 부동성과 인접성은 단골손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죠. 예, 그건 이제 과다 생산, 시멘트 공장이니까. 예, 뭐 이게 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2번을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같은 맥락이니까 요 12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죠. 요 12번은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13번은 이제 공공재에 대한 겁니다.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맞나요? 비경합성은 뭐요?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비배제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네, 비경합성은 대표적인 이제 공공재가 뭐였죠? 등대였죠. 등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늦게 가더라도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죠. 예, 그걸 이제 비경합성이에요.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비배제성이에요.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과소 생산이 나타나고요. 자, 근데 요게 비경합성이 조금 이제 더 개념이 더 어려워요. 이게 중요도는 좀 낮은데, 근데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앞에서 이미 규모의 경제는 배우셨죠? 앞에서 그 규모의 경제 나왔잖아요. 그 규모의 경제에서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규모가 커질수록 단가를 낮추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는 생산에서였거든요. 이제는 소비라 말해요. 아까는 생산이었잖아요. 생산 규모를 키울수록 생산 단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등대 만드는데 1억이 들어요. 예, 생산 비용이.
근데 이거를 10명이 소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명이 소비. 등대 불빛 보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러면 10명한테 불빛 보게 하려고 얼마가 발생하고 있어요? 1억이 발생하죠. 그러면 1인당 얼마예요? 1인당 1,000만 원 발생하죠. 근데 100명이 소비하면은요, 생산 비용은 똑같거든. 어차피 돌리고 이렇게 그 등대시기에 월급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인당 1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1,000명이 소비하면은 이렇게 낮아지죠. 이거는 뭐예요?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단가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생산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이런 의미예요. 비경합성의 의미가.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100명이 늘어나든 1,000명이 늘어나든 계속 그냥 같은 비용으로 다 불빛을 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재화는 안 그렇거든요. 이 책이 다 팔려서 2세 들어갔거든요. 근데 2세 들어갔는데 돈 더 들어야 되잖아요. 늦게 오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산하려면 더 생산하려면 돈이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등대 불빛은 돈이 더 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그 13번에 4번 지문에 있죠.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런 말이 좀 어렵지만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이번에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게 아니죠. 공공재는 요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서 이게 과소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3번 무임승차 문제 맞고요. 다음에 산림이나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죠. 이런 것들은 누가 뭐 돈 내고 버는 거 아니죠.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현장 자원, 상품 자원 있죠. 단어만 체크하고 지나갔어요. 단어 체크했죠, 이거? 안 했나요? 현장 자원은 현장에 있는 그 상태에서 뭐 인간의 욕망 충족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상품 자원은 뭐 개간비 같은 거. 개간비 같은 이런 거 투입되잖아요. 개간비나 조성비 이런 게 투입돼서 황무지가 농지로 되거나 그때는 개간비가 투입되죠. 조성비가 투입되면은 택지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상품 자원이고 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 이런 것들은 산, 강, 바다 이런 거 이런 거는 현장 자원이다 이렇게. 그런데 요 현장 자원이 무슨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14번은 나왔던 게 또 나온 거죠.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십시오.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용이 요거 출제되면은 아주 간단해.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립니다. 요거는 왜냐하면은 그 복잡하게 물을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직접 개입하느냐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은 각종 지원이냐 보도냐 보조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자 역할 지금까지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정책 중에 예를 토지 은행 제도도 있죠. 토지 은행 제도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잖아요. 수요 매수해서 비축을 해야 되니까. 또 토지 공용 개발 있죠. 공용 개발할 때 매수 수용 방식이죠. 매수 수용하고 일단 이렇게 하고 개발한 후에는 나중에는 공공택지 분양하죠. 공공택지 분양 이거는 공급자 역할도 하죠. 이런 거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보금자리 주택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LH공사가 해서 분양하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뭐라 말이에요? 이런 건 전부 다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 보조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지구 지정은 토지이용 규제잖아요. 예, 개발 부담금, 부담금 부과는 간접이죠. 공영개발사업 이게 직접이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입니다. 시장을 통하여입니다. 시장을 통하여. 이거 정부 개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시장 자율 조절 기능. 아까 재산권 부여 있죠. 재산권 부여 코주 정리도 뭐였어요? 시장 자율 조절 기능. 거래한다 그랬잖아요. 그 오염물질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한다 그랬잖아요. 재산권. 여기도 TDR이라고 하는 개발권이라고 하는 거를 거래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개발권 양도제는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이것도 간접기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이죠. 직접기입 수단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에 공공토지 비축 이 토지은행 제도잖아요.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수용 있죠. 부담금 또 나왔죠. 이거는 간접이잖아요. 토지 수용이나 공영개발이나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공토지 비축 하나, 토지 수용 둘, 공공임대주택까지 모두 네 개네요. 그죠? 저 뭐 이거 됐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뭐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죠. 아 이거는 직접 간접을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개입 수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3번이 아니에요. 3번은 시장 자율 조절 기능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도 않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직접 간접으로 구분한다면 1번은 직접이요 간접이요. 2번은 직접. 4번은 정보 제공이잖아요. 이거는 간접이라고 볼 수 있죠. 정보는 공영개발 사업은 직접 이렇게 되죠. 자, 4번은 이제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거고요. 자,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토지은행 제도 시행하고 있어요. 이제 6년 됐는가 그래요. 근데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죠. 그 이유가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나죠. 재정 적자가 엄청난 상황에서 이 비축을 위한 돈을 따로 마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토지은행 제도는 어느 기관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LH공사에 LH공사에 토지은행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은행 계정이라고 둬서 얘 원래 회계장부와 독립된 거예요. 따로 관리한 따로. LH 할 때 L이 뭐라 그랬죠? Land. H는 하우스. 토지 주택이라는 토지 주택 공사. 여기에서 토지 은행 계정을 둬서 공공 개발용 비축하는 게 있고요. 수급 조절용 비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공공 개발용 수급 조절용. 그래서 공공 개발용으로 비축할 때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수용이 불가요. 안 돼. 요거 공공이란 단어 때문에 공공. 헌법 23조 3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헌법 23조 3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야 되며 수용 사용 제한 그거는 공공 필요에 의할 때만 해야 돼요. 공공 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해야 되지 공공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이 가능하고 선매도 되고 당연히 협의 매수 되고요. 근데 이쪽은 수용이 안 되고 선매나 또는 협의 매수 이런 것만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토지은행의 장단점 세 가지씩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장점 세 가지, 단점 세 가지. 장점, 단점. 장점은 미리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장점. 저렴하게 비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축하고 있다가 적시에 공급할 수 있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미리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죠. 계획적 이용. 또 쌀 때 사두죠. 쌀 때 사두니까 땅값 올라가 봤자 그 누구 거요? 정부 거죠.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자연스럽게 환수가 돼요. 개발이 자연스럽게 환수가 되고요. 단점은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에요. 예, 막대한 매입 비용이 묶여 있어야 돼요. 막대한 비용이 묶여 있어야 되고요. 또 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멀쩡한 시장을 정부가 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투기 조정. 정부가 투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또 나중에 쓸 때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관리 문제. 잘못 관리하면은 불법 점유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서울의 강남구의 구룡마을의 비닐하우스촌. 그 구룡마을의 비닐하우스촌이 다 서울 시유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울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못하게 했으면은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고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 사유지라면 그거 다 관리가 된다고요. 근데 시가 갖고 있는 거니까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그거 못 나가거든. 계속 사무실에 볼 일도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관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나중 되면 이제 내보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예, 5번이 이제 틀린 지문인데, 토지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 수용 제도보다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이게요, 예, 이걸 보면은 이제 수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토지 수용 제도는 무조건 수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토지 수용 제도는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죠. 협의가 안 됐으니까 강제로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 취득 말고는 없죠. 근데 얘는 강제 취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요 118까지만 하고 좀 점심 먹으면 되겠네요. 5번의 정책 수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번 토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간접 형태의 정책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맞죠? 그다음에 환지 방식이 넣네요.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맞나요? 아니죠. 이거는 수용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공용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 맞고요.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의 갈등을 들 수 있죠. 그 갈등이 돈을 적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공공투자 사업은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계획 사업에 자주 이용되고요. 됐고요. 다음에 6번도 이게 뭐 다양한 내용이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 사회적 후생 손실. 사회적 후생 손실이 효율성 상실이라 그랬죠. 사회적 후생 손실은 효율성 상실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은행 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 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공적 개입수단이다. 맞고요. 직접 개입수단이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수단이다. 금융지원이라 그랬죠. 지원. 직접 간접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봐야 되죠. 근데 이거는 지원이잖아요. 정부가 수요자가 되거나 공급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된다. 맞죠? 시장 실패의 원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뭐 가능하죠. 직접 개입이고 뭐 또 배분 통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거는 조금은 제 중요도가 낮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21문제째거든요. 지금 정책론에 21문제 푸는 동안에 지금 1번 문제와 요거 처음에 앞에 그 몇 페이지 1번 문제죠? 100페이지 1번 문제하고 지금 118페이지 7번 문제, 요 정도는 이제 중요도가 좀 낮은 10%네요. 그럼 20문제 두 문제 정도면 요 정도는 좀 중요도가 낮은 예외적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다만
지금 5번 지문이 앞으로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말은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정부의 그때그때 정부에 따른 거니까. 다만 이게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그 의미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십시오. 1, 2, 3, 4 지문 아셨죠? 점심을 드시고 토지 정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